그 유니리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도브가 있고요. 클리어. 예. 그리고 이제 뭐 매그넘 같은 아이스크림, 더말로지카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사실은 다 유니리버 안에 있는 거예요. 거의 100개네요. 실질적으로 한 400개 정도, 400개요?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왼쪽 끝에 보면 뭐 바세린 같은 것도 사실 유니리버에 소속돼 있어요. 예, 3프로TV에 와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슈카와 그리고 김프로님이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자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내가 요새 3프로에서 슈카를 영입했으니까 4프로라 그러니까 아, 촌스러운 소리 하죠. 슈프로. 슈프로. 예. 네, 네. 쇼프로 같은데요? 쇼프로? 아, 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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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샴프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약간 머리를 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예. 샴푸 만드는 회사. 어, 그러네요. 또 오늘 안 그래도 그 샴푸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그렇죠. 그 예. 기업에 대해서 예.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예.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두 달, 두세 달 됐나요? 저희 예, 예. 글로벌 라이브에 5월 달에 아마 예.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반가워들 하실 때 두 번 나오셨잖아요. 예, 예. 이제 글로벌 라이브 제가 하는데 저 할 때도 한 번 또 나와주셔야죠. 아, 불러만 주시면 네. 아,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김프로님하고 슈카 월드 슈카님을 뵈니까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입니다. 아, 연예인요? 네, 조만간,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고 교수님이 연예인이 되실 거니까. 아, 그럼요. 네. 사실 말레이시아에 오래 있는 동안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다 그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네.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3프로도 네. 많이 봤지만 그 슈카월드님의 그 전설의 주총꾼 네. 시리즈부터 아, 제가 예, 역사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슈카님을 보면서 아, 저 정도의 말빨, 네. 소위 말하는 네. 그런 그 해박한 지식과 네. 예, 말빨이 없으면 함부로 유튜브 한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비밀이 있죠. 핫6를 드셔야 돼요. 핫6. 교수님 여기 편집에 맛술이 좀 많이 들어가세요. 예, 예. 대충 말해도 편집장이 이게 잘라서 아니에요, 해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혼자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네. 아, 슈카 월드를 보고 바로 접었습니다. 바로 접었어요. 아우 교수님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예, 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아우 뭐 저기 뭐라고 만들어야 될까? 영경 월드 이거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고영경 교수님 전공이 코퍼레이트 펀드 기업금융이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면 사실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나이키에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하고 하물며 뭐 뭡니까 벨기에 맥주 회사 같은 데도 막 인베브라는 회사 뭐 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국적 기업의 역사나 또 그들의 전략 또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국제 경영이란 과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국제 경영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국경과도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기업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매일 부딪히면서 아, 이 회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익숙해졌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요즘 미국 주식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특히 테크 기업 주식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통해서 락다운 기간 동안에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그렇죠. 또 관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유니리버하고 P&G는 뭐가 다른지. 그럼 네슬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지만 아, 이 회사는 언제부터 어디에 컸을까 그냥 다 미국 주식시장에만 있는 걸까 뭐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마케팅 사례라든가 그렇죠. 뭐 국제경영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코카콜라 사례 같은 걸 수업 시간에 하지 않잖아요. 맥스웰이라고 커피 있잖아. 예, 예, 예. 아, 그거 엄청 뭐지 집에 다 맥스웰 그 병으로 돼 있는 거 까만 거 알긴 한데 맞아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다뤘는데 오히려 지금은
다루지는 않지만 다시 각광받는 기업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자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실 기업이 유니레버인데. 예, 유니레버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회사예요? 예, 사실 유니레버를 미국 회사로 알고 그러니까요.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유니레버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네덜란드 더치에 있던 더치 회사, 네덜란드 회사와 그다음에 영국의 회사가 합쳐져서 유니레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정말로 다국적 회사인 거네요. 그럼 어디 회사, 예. 어디 나라 거라고 할 수도 없이. 예.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시작하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비누하고 마가린 때문에 생겨난 회사거든요. 그래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역사와 유니레버 사실 우리가 은근히 많이 썼는데 예. 요즘에는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한국 우리 가정에서 한국은 워낙 한국 자체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LG 생건이라든지 예. 뭐 CJ라든가 예. 뭐 아모레라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이 유니레버라든가 P&G 같은 회사들의 파워가 덜 느껴지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가거나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런 소비재 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마켓셰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예. 그게 있으시죠. 네. 예. 이게 뭐예요? 그 사실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 유니레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보면 엄청나게 우와,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도브. 예. 예,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도브가 있고요. 예. 클리어.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매그넘 같은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베넨젤리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이것도 유니레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립톤 좋아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더말로지아 그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네. 다 유니레버가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와,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 뭐 주방용 세제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비누 이런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사실은 다 유니레버 안에 있고요. 거의 100개네요. 와. 실질적으로 한 400개 정도. 400개요?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저 있잖아요. 저 하트 모양 저 아이스크림도 저 예. 엄청나게 많이. 저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렇죠. 브랜드예요. 예. 선실크. 이런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왼쪽 끝에 보면 뭐 바세린 같은 것도 사실 유니레버에 소개돼 있어요.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베넨젤리스도 여기 거예요? 예. 와, 정말 몰랐네. 네. 그러니까 식품부터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뭐 홈케어 네.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유니레버 안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얼마나 큰 기업이냐? 예. 뭐 현재 이제 190개국에 진출을 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하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브랜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14만 9천 명 직원이 14만 9천 명 정도 예. 되고 그다음에 이 많은 브랜드 중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에 꼽힌다. 1등. 예. 적어도 뭐 탑5 안에 드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매일 25억 명 정도가 적어도 한 번은 이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예. 예. 와.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게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전체 매출이 뭐 한 580억 달러 정도 예, 예. 60조 정도 예, 예. 예, 사실 생각해보면 이 규모가 굉장히 안 크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예, 예. 그런데 이게 제품당 단가를 생각해보면 예. 비누가 뭐 하나에 얼마나 하겠어요. 천 원, 이천 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저개발 국가에 가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보면 뭐 별로 기업이 크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매출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네. 매일 접하는 네. 그런 네. 제품들을 만들어냈냐.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LG 생건이 될 수도 있고 CJ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 회사들도 이런 회사처럼 나갈 수 있고
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네.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니레버의 시작 자체는 1930년에 공식적으로 유니레버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만들어져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예, 하나의 회사.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진 건데 하나가 마가린 유니. 마저린 유니라고 하는 예, 회사가 예, 예. 있고 하나가 리버 브라더스입니다. 우리는 유니 레버라고 예. 하는데 이제 서양 애들은 유니 리버라고 하더라고요. 예. 유니 리버. 아 레버가 예. 아니라 리버였나요? 예. 근데 리버라고 발음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리버 브라더스, 리버 브라더스라고 하는데 네. 이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의 융합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누를 만들고 마가린을 생산하고 버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 소비재잖아요. 먹고 씻는 거잖아요. 예. 먹고 씻는 예. 거. 그러니까 네. 매일 써야 되고 굉장히 위상이 높은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지는 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봤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1930년에 합쳐졌다는 네.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마가린 유니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유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하나의 회사가 있다가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이 마가린 유니라는 것도 원래 여러 개의 회사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니온이란 뜻인가 예. 보죠. 그 자체로 예. 유니온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마가린이라는 걸 생산하는 사람 그 조합이 만들어졌냐? 왜 하필 마가린이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원래 시작됐던 그 네덜란드계 회사가 있어요. 예, 예 요건스 패밀러라고 하는데 예. 이 한 가족이죠. 옛날에는 뭐 다 가족 비즈니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800년대에 이 요건스 패밀리라는 데서 사실 버터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목수였어요. 이 집안이 다 하는 일이 목수였는데 네. 목수 일을 해주면 사람들이 돈 대신 버터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버터를 가서 팔아보니까 뭐 다른 걸 바꿔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버터만 네. 하루 종일 먹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 버터를 팔아보면 버터가 돈이 되는구나. 목수리보다 낫구나. 그래서 버터 장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버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버터 장사가 나름 짭짤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계속 이제 버터 장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똑같이 팔고 있었던 아까 보여드린 이 이제 지도에 보여드린 이 표시된 지역에 똑같이 버터를 원래 또 팔고 있었던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반덴버그. 반덴버그. 어제 야.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그 유럽어를 잘 하지 못해서 네. 예, 원어민한테 계속 들어는 봤는데 예. 예. 이 가문도 사실은 이 집안 사람들도 버터를 동일한 지역에서 팔고 수출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경쟁사네요. 그래서 이 두 회사 그렇지만 이제 뭐 버터는 매일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경쟁사긴 하지만 이제 마켓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펼쳐지고 있었어요. 경쟁이 네. 펼쳐지고 뭐 독일에도 옆 동네 독일에도 수출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마가린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를 아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소머리표 그 서울식품에서 마가린을 많이 밥 비벼 먹고 그랬거든 간장 넣고 네. 그래서 나는 근데 버터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버터가 더 좋은 거고 네. 마가린이 약간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식빵 그 구울 때 보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버터 막 저 마가린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마가린 식어버리면 정말 맛없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버터보다는 좀 질이 낮은 버터를 저는 그냥 버터를 굳힌 게 마가린이 아니라 그래? 화학약품을 네. 넣어서 그러니까 버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 베이스인 예. 거죠 그러니까 동물성의 그렇죠.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게 버터인데 네. 버터를 만드는데 버터가 약간 비싸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버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 나폴레옹 3세가 챌린지를 하나 내요. 이제 공모전 같은 걸 여는 거예요. 야, 버터를 대체할 걸 만들어 오는 애한테 내가 상금을 줄게. 그래서 나온 게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재료가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른 거구나. 붙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 만든 마가린은 네. 완전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식물성 기름을 굳혀야 되는데 네. 그 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약간 뭐 애니멀 패시라고 하는 유지가 좀 들어가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식물성을 많이 넣어서 굳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결국은 이 챌린지 대회에서 나가서 이 지금 사진 띄워져 있는 이 프랑스 분이 만드셨어요. 야. 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마가린. 예.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그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마가린을 만들어서 그 특허를 받습니다. 그럼 뭐 식물성이라는 게 콩기름이니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터하고는 어쨌든 대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아, 완전 예. 다른 거군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 마가린이 이제 그리스 말로는 진주라는 뜻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발명된 게 1869년에 마가린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마가린 비벼 먹는 건 진주밥이네요. 그리스 말로는 진주밥. 근데 얘네들은 뭐 비벼 먹을래도 간장이 없어서 좀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장 없으면 맛이 안 나죠. 사실 버터하고 예. 마가린도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해요. 이제 뭐 네. 약간 뭐 소금기가 들어간 짭짤한 맛의 버터도 있고 뭐 무염 버터도 있고 정말 뭐 마가린도 이제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서울식품에서 나오는 그 소머리표 마가린이 그 기억나요? 아 저는 젊기 때문에요. 기억이 안 나요. 받쳐줘야지. 탁 해서 진짜 이렇게 통에 넓적한 거 진짜 예. 네? 이렇게 뜯어갖고 퍼먹는. 맞아 맞아. 사실 그 마가린 플라스틱 통에 들어간 것도 유니레버가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라스틱 통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뭘로 쌓여져 있겠어요. 예, 종이 같은 걸로 이제 쌓여져 있는데 유지. 예, 이제 뒤에 가면 그런 혁신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것인데 예.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요건 패밀리가 프랑스에서 개발된 마가린을 보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버터 거래를 하다가 야 버터보다 싸고 괜찮은 대체제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 특허를 내가 사서 마가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사와가지고 바로는 못 만들고 이제 제품을 가져와서 그걸 들고 이제 옆에 경쟁자한테 간 거예요. 야 난 마가린이 하나 생겼어. 너 마가린 봤니? 라고 진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품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밴덴버그도 이제 수소화 기술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어떻게 버터를 좀 만들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마가린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터에 이어서 마가린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은 이제 버터하고 마가린 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벌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는 이 리버 브라더스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리버 브라더스는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이제 형인 윌리엄 리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름 당시로서는 굉장한 창업가, 혁신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비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네. 원래 비누가 있긴 있었죠. 예, 근데 이 비누에 브랜드를 붙여서 팔아야 됐다. 그래서 1884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브랜드가 붙은 포장지가 딸린 비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선라이트 소프, 그래서 리버 브라더스라고 붙여진 이 비누를 처음 낸 거예요. 와, 저 리버 브라더스 이름이 옆에 예명이 붙여 있는데 소프 킹이네요. 예. 비누 왕이 됐습니까? 예. 저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당시 그러니까 저런 그 19세기나 20세기 초반만 해도 무슨 킹이 붙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동남아에 보면 뭐 슈가 킹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갑부 중에. 뭐 석유 킹 이런 거 들어봤는데 비누 킹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석 킹이네요. 앙트프리너. 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잘라서 팔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포장되지 않은 두부 사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아, 풀무원이네. 저게. 풀무원이 나온 거네. 풀무원이 나온 거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아직도 랜드로버라고 부르잖아요. 뭔가 처음 나온 브랜드에 대한 강인한 인상이기 때문에 선라이트도 그런 정도로 하나의 각인된 브랜드가 처음 나왔으니까. 호치캐스네요 거의. 예. 그래서 비누를 이제 더 잘 팔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항상 뭔가 머리를 계속 써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저 비누 안에 이런 카드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마케팅 차원으로 카른다? 달력이에요. 달력?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저런 어떤 달력을 또 산다든가 구한다는 게 지금처럼 모든 물자가 누구에게나 쉽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걸 하나 만들어서 비누를 열면 저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서 저런 비누 마케팅인데 저게 막 흘러흘러서 막 뉴질랜드까지 가더라고요. 유용할 것 같아요. 저런 칼렌더 안 그래도 조그만 거 손으로 막 써서 만들고 그랬을 텐데 프린팅이 들어있으면 아주 뭐 비누 산 김에 저 옆에는 포트 선라이즈는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좀 특이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실은 이 비누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 굉장히 각인이 된 비누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수 비누는 아니에요. 이제 빨래 비누용으로 이제 많이 쓰던 건데 이 비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비누 생산을 늘려가고 하다가 아 나는 이런 비누를 한 백 몇십만 개까지 만드는데 이런 비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싶다. 신앙촌이에요? 예, 거의 약간 그런 분위기로 리버풀로 리버풀의 포트 선라이트라는 저런 빌리지를 건설해요. 근데 당시로서는 사실 좋은 여건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도 좀 깨끗하고 나와서 일하는 데도 있고 애를 봐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하나의 빌리지를 건설해요. 비누 왕국이네요. 비누 왕국.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 가면 뭐 삼성이듯이 저기는 저기를 가면 비누. 그러니까 자기는 비누를 팔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좀 나눠 공동체, 가져야겠다. 공동체. 예. 근데 저는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유토피아적인 데까지 같이 갔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은 분분한데 하여튼 이런 걸 세웠는데 이런 게 잘 될까요? 그게 유지하기 쉽진 않죠. 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렇게 보이면. 예. 그러니까 시설은 되게 좋아요. 네.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서 좋긴 한데 규율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따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하나 어기면 직업을 잃고 쫓겨나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건 당시로서는 되게 나름 네. 센세이셔널한 그러네요. 예, 네. 시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스티브 잡스네요 거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왕국을 세웠다면 이분은 진짜 물리적으로 리버풀에 저런 걸 세웠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사실 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터틀넥 그거 있잖아. 네. 그거를 원래 일본에서 주문해가지고 전 직원을 입히려다가 네. 전 직원들이 내가 왜 입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입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너무 많이 샀나요? 못 폴라 그거. 예예. 예. 아, 전 직원용으로 오다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와서 입으시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평생 네. 그럼 그거만 입어야겠다.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막 재고가 많아가지고 입었다는 거. 아. 네. 그 정도 부자가 주커버그도 똑같은 옷을 많이 입기로 유명하던데 라운드 티를 많이 입죠. 예, 그게 뭐 갈아 그러니까 고민하기 싫고 예, 쉽게 아침에 그냥 끌어 입기 좋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 개를 입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좀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꽂히는 지점들이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 됐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데들을 이제 그 비누 생산은 하여튼 잘 되고 비누는 계속 잘 팔렸어요. 예. 그런데 비누를 잘 팔면 비누의 네. 원 재료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유지가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유지를 다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유럽 내에서 소싱할 꼭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가절감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 아직도 식민지 건설을 많이 하고 네.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영국이 나가는 동네에 같이 나가서 소싱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해외 진출 글로벌 전략을 일찍 짜는 거죠.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좀 이렇게 수탈하는 느낌의 저게 있긴 예. 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글로벌라이즈 한다는 생각까지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팜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장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예. 야자 예. 거기서 팜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따서 사실 기계화하지 않으면 야자에서 기름 그 팜에서 기름을 짜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나간 지역들이 뭐 나이지리아, 콩고, 예, 슈카월드님도 콩고의 예, 사례를 콩고. 몇 번 다루셔서 예. 잘 아시겠죠. 콩고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콩고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거기 있던 회사나 땅을 홍거가 벨기에 식민지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회사가 예, 예. 다시 유지레버에게 이걸 다시 팔아요. 홍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일찍이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 아일랜드까지 가요. 정말 전 세계를 갔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까지 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리버 브라더스는 일찍이 네. 식민지 루트를 타면서 글로벌 소싱에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 대륙 한 동네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 어느 마을에 버터 판매상 두 가문 이 마가린 전쟁을 하고 있는 때에 영국의 리버 브라더스라는 가문은 비누를 포장해서 팔고 그걸 소싱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영국 해군과 어디든지 가서 이제 뭘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문이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해외 진출도 하지만 이제 선라이트가 성공했다고 선라이트에서 끝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돼요. 아까 네. 선라이트 비누는 초창기 비누에서 약간 빨래 비누성 비누다. 옛날에 머리도 많이 까맣죠, 그걸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빨래 비누가 나와서 뭘 나와야겠어요. 이제 세수하는 비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라이프비 비누가 나옵니다. 이게 네. 처음으로 또 포장된 제대로 된 약간 그 자신들이 만드는 항균 비누예요. 이게 광고를 뭘로 하냐면 당시에는 어쨌든 그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항균을 굉장히 강조한 비누를 내고 그다음에 그 선라이트 플레이크라고 해서 청소 세제라는 걸 내요. 와,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딱 얼핏 봐도 항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지만 네. 당시에는 다 혁신적인 제품인 거예요. 와. 마케팅 포인트도 잘 잡았어요. 사실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다 뭐 이렇게 이 말의 분뇨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러고 그때는 뭐 상하수도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밟고 들어가도 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손 씻고 얼굴 씻는데 뭔가 균을 막아준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거네. 그리고 당시 영국이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또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 그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른 거죠. 예, 그리고 청소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이스. 이게 지금 식기세척기 나온 기분인 거죠. 그렇죠. 손 씻는 비누가 이제 나왔다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게 정말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쪽 동네로 넘어가면 예. 다시 넘어가면 거기는 아직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린 버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런데 이 전쟁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2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어느 가문은 예. 버터에 시작해서 마가린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영국에서는 리버 브라더스가 비누라는 거를 브랜드 비누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있었는데 과연 양 기업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유니레버가 됐을 텐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2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럼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